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 상자입니다. 홍타이지의 장남 호우거의 10대 손인 아이신기오로 산치의 14번째 딸이었던 아이신기오로 세니는 1907년 청 말기의 황실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912년 청이 망하면서 황족이었음에도 안정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8살에 일본인에게 입양되어 1948년 41세로 사형당하기까지 푸이 못지 않은 파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년 후인 2008년 사형당한 요시코가 팡할머니로 위장하여 1978년까지 3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놀라운 주장이 나오고 역사 저술가들이 동조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완전한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생부 아이신기오로 산치는 정실과 내측실 사이에 21명의 아들과 17명의 딸을 두었고 청나라 몰락 후 청조 재건 운동을 하다가 1922년 56세로 병사했습니다. 세니의 생모는 산치가 죽고 측실의 신분이 불분명해지자 오래전 만주족 전통에 따르듯이 자살했습니다. 산치는 청조 재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첩보 조직의 가와시마 나니와를 알게 되었고 딸을 유학 보내라는 가와시마의 요청에 일본의 도움이 절실해 8세의 어린 세니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 가와시마 나니와는 세니를 양녀로 입양했고 세니의 이름을 가와시마 요시코로 개명했습니다.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요시코의 성격은 조용한 편으로 그부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와시마 나니와로부터 만주족 부흥 사명을 지속적으로 주입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에 생부인 산치가 사망했고 그녀는 잠시 중국을 다녀와 복학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 자퇴했습니다. 17세에 그녀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양부 가와시마 나니와는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살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던져버리기로 작정한 듯 남자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 20살이 된 그녀는 중국으로 건너가 일본 관동군 참모총장이던 사이토 히사시의 중매로 몽골 출신의 파프체프 장군의 차남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만주족 부흥을 위한 몽고족과의 정략 결혼은 행복하지도 오래가지도 않았고 3년 만에 그녀의 가출로 끝났습니다. 1930년 그녀는 상하이 관동군의 타나카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국민당 거물들에게 접근하여 고급 정보를 빼내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 거물 중 하나는 중화민국 국민당 설립자 순원의 장남 순커로 그는 그 일로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무기는 미모의 남장 여인이었던 것 외에도 응석받이 아이 같은 행동, 유창한 외국어, 특유의 음색과 애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일본에 협조하는 것이 만주족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 푸이를 황제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요시코는 일본 관동군의 여러 작전뿐만 아니라 푸이와도 접촉했습니다. 당연히 푸이는 그녀를 황족의 일원으로 알고 있어 그녀가 텐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뒷문을 드나들며 푸이가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인 만주국 황제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요시코는 한동안 푸이의 수석 군사 고문인 타다 하야오의 정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주국에서 미모의 남장 여인 동양의 마타하리로 점차 유명해졌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고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녀에 대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1932년 그녀는 몇천 명의 전직 산적들로 구성된 기병대를 조직하여 중국의 항일 게릴라들을 사냥했습니다. 일본 신문에서는 그런 그녀를 만주국의 잔다르크로 추켜세우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기를 얻을수록 그녀의 삶은 방탕해졌고 정보 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요시코 또한 뒤늦게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본군의 만주 자원 착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녀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했고 암살까지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한동안 후쿠오카에서 연금 조치를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만주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베이징에서 허스페이스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장신구와 아편에 상당한 돈을 썼고 남자든 여자든 한 연인에게 실증이 나면 다른 연인을 찾았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의 항복을 선언한 1945년, 그녀는 국민당 경찰의 반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녀를 밀고 한 자는 그녀 밑에 있었던 중국 스파이였습니다. 그녀는 한간, 즉 일본 관동군에게 협력하여 한족에 대한 배신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시코는 자신이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양아버지에게 자신의 호적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녀의 양아버지는 대지진 때 입양 정보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부인 산치가 중화민국을 부정했기 때문에 중화민국 호적도 없어 법적으로는 중국인도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그녀를 중국 황족 혈통 중국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전범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변호사들의 요구가 기각되고 1947년 요식적인 재판 끝에 그녀는 동족에 대한 배신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48년 3월 25일 베이징의 제1감옥에서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뒤통수에 총을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사형 후에 그녀의 시신은 대중과 서구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대중매체는 그녀가 미모의 여장남자, 스파이, 군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앞다투어 보도했고 대중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민당 고위층이 그녀를 비밀리에 빼돌려 도피시켰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한 여죄수의 엄마가 금화 10개를 받기로 하고 딸을 대역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고 요시코는 빠져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을 목격한 라이프 매거진 기자가 머리 뒤쪽에 라이플 총을 맞은 훼손된 얼굴의 그녀의 시신 사진을 올리자 세상은 다시 긴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나 지난 2008년 길림성 장춘의 젊은 화가이자 작가인 장위가 놀라운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 두한 리안샹이 임종 직전에 밝힌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집 이웃에 살았던 팡 할머니가 요시코였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장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장위는 요시코가 1978년 죽을 때까지 팡 할머니라는 가명으로 장춘시의 한 마을에서 살았으며 자신의 할아버지와 만주국에서 근무한 군관이 그녀를 감옥에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릴 때 요시코를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팡 할머니는 일본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여자였고 이상하리만큼 두한 가족하고만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의 사실 가능성을 높이는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요시코는 단발머리인데 사형당한 여인은 수치 적은 긴 머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서구 기자조차도 그녀의 얼굴이 너무 훼손되어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이런 소문이 꼬리를 잇자 대중의 억측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당시의 요시코의 여동생이었던 진모유에게 그녀의 신원 확인을 하게 했다는 것을 공개하고 사형 당시 그녀를 에스코트했던 헌병탕 리앙세를 찾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시코가 총살당한 것이 분명하며 추호의 거짓도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왕칭상, 허징팡 같은 중국의 역사 저술가들이 직접 탐사에 나섰고 두한 일가의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팡 할머니가 샘이라는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장위의 말처럼 두한 일가가 요시코를 베이징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장위의 할아버지 두한 리안상이 만주와 텐진에서 요시코와 같이 일한 적이 있고 자금성의 연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코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미스터리했으며 분명하게 입증해줄 수 있는 이들이 모두 죽은 상태였습니다. 장위는 일본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았다며 사진 하나를 내놓았는데 자신의 할아버지 두한 리안상이 요시코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팡 할머니가 요시코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팡 할머니의 유골을 찾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팡 할머니는 절강성 텐타이의 거칭사에서 말년을 보냈고 1978년에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사단은 절강성 텐타이의 거칭사를 찾아갔고 팡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유골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에 요시코 가족의 DNA를 찾아 요시코의 오빠인 아이신기오로 센둥을 찾아내어 머리카락 네 가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팡 할머니의 유골은 철저히 소각된 상태라 DNA 추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팡 할머니의 책에서 지문을 얻는 것조차 불가능했는데 팡 할머니가 책을 읽을 때 집게로 책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이후에 일본팀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고 1948년 가와시마 요시코의 사진과 1948년 베이징 1호 감옥에서 사형된 여성의 시신 사진을 모아 뼈를 광학기술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사형당한 여자 시신의 그것과 가와시마 요시코의 뼈 모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형된 여성 시신의 팔뼈는 비교적 두꺼운 편으로 장기간 육체 노동을 한 여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유복했던 가와시마 요시코의 팔 다리뼈는 비교적 가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처형된 여성과 가와시마 요시코가 다른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팡 할머니가 요시코였는지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